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레이달리오의 올웨더 전략. 비가 와도 햇볕이 내리쬐을 때도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지금 키움증권에서 만나보세요. 불리오 올웨더 ETF랩 ISA.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자, 서상형 팀장 언택트로 또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목소리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혼조로 마감이 됐어요. 일단 그 고용지표 나온 것들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부담감들도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지수는 잘 버틴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일단 시장부터 좀 살펴보죠. 일단 미국 증시에서 변화를 줬던 거는 일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에 156만 6천 건이었는데 이것보다 소폭 줄어든 150만 8천 건을 기록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시장 예상치가 122만 건이었으니까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죠.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야, 이렇게 경제재개가 되고, 본격적으로 경제재개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나오고 있는데, 고용은 왜 이렇게 안 줄어드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12일 날 있었던 지난주에 지표라는 거죠. 근데 이게, 미국의 고용보고서를 비롯해서 여타 이제 ADP 민간고용보고서 등 대부분의 고용보고서,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이 2주에 그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날 발표됐던 지표 자체가 상당히 시장에 영향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그 폭이 기대했던 것만큼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으면서 하락 출발을 했었어요. 당연하겠죠. 뭐 그렇게 돼버리면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근데 필라델피아 여론 지수라는 게 있어요. 필라델피아 네. 지역에 그 제조업을 이제 관할하는 그 지수가 있는데, 여기가 또 크게 개선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 그 지난달에 마이너스 43.1이었었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는 마이너스 22.7인데 플러스 27.5로 뭐 큰 폭으로 아예 돌아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세부 항목들을 좀 봤는데 신규 수주가 크게 증가를 했고요. 신규 수주. 고용지수도 감소폭이 좀 줄어들었고 대체적으로 신규 수주가 많이 들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재개가 되면서 고용은 불안하지만 경기 회복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낙폭을 축소하고 결국은 장중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또 발목을 잡은 건 트럼프죠. 트럼프가 이제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코로나는 중국이 경쟁국의 경제를 망치려고 퍼뜨렸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어디 이상한 루머를 또 퍼뜨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미중 마찰이 다시 부각이 된 거죠. 네. 물론 이제 어저께 미국과 중국의 폼페이오랑 왕제치랑 그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와이에서. 하와이에 대해서? 네. 거기서는 뭐 잘 진행이 됐고 괜찮고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회의하자고 화해적인 분위기를 보였었는데 트럼프가 또 발목을 잡죠. 항상 이런 식이에요, 트럼프는. 뭐, 항상 뭐, 뭔가를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는 사람이라서, 이제 그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다시 메모리 출해지면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이 제한되어 버렸죠.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충돌하면서 시장은 왔다 갔다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가, 이제 문제는. 예, 우리가 지금 트럼프의 속마음을 알기 위해서, 네. 지금 저기 그 조 바이든하고 지지율 격차가 얼마나 돼 있어요? 지금 당선 가능성은 원래 트럼프가 훨씬 이기고 있었는데, 바이든이 요즘에
완전히 압도적으로 이겨가지고 한 10% 이상 차이 나고 있고요. 지지율 자체도 그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까요? 평균으로. 그러니까 어떤 한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라 전체 이제 평균으로 내서 보니까 거의 뭐 10% 가까이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기 그 트럼프가 외부의 적에게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렇겠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을 항상 일으키면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갔었으니까 뭐 그런 식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아니요. 아무튼 50대 40으로 지지율 차이가 벌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당선 가능성도 51대 40, 41로 한 10%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너무 자주 쓰면 사람들이 알아 이제. 그렇잖아. 그렇죠. 네. 자, 근데 그 우리 그 고용지 주간 고용지표 중에서 네네. 연속으로 저기 그 저 그 실업수당 받는 사람들 지표도 있잖아요. 4주 이제 연속으로 나오는 거는 이번 주 거가 아니라 그 전 주 거라서 여전히 이제 뭐 상당히 높고요. 그 4주 평균으로 보면 177만 건이 신규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연속으로 받는 사람들이 아니 4주 평균이 그러니까 연속으로는 더 많고요. 그 주간마다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5주 이내에 받은 사람들 뭐 그다음에 뭐 5주에서 16주 받은 사람들 뭐 이런 식인데 5주에서 16주가 지난번에 발표됐던 게 막 1,400만 명 가까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그보다 살짝 줄어들긴 했지만 뭐 그 정도 내외에서 등락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그 파월이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임시 해고가 완전 해고로 바뀔 수 있다.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도 필수 인력 빼놓고는 지금 당장 고용을 늘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마진율도 떨어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 이제 신규 수주가 많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필라델피아는 뭐로 유명한 거예요? 그 산업 측면에서 본다면? 그 산업 전체가 다 거기에 다 몰려 있어요. 필라델피아 지역이. 뭐가 몰려있냐고? 예, 전체 제조업이 다 몰려있다고요. 어떤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기보다는. 아. 그럼 그 거기가 제조업 벨트예요? 우리, 예, 예. 우리 그, 뭐 할 때 맨날 그거 얘기하잖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이제 그쪽이 이게 북동부 지역에 있거든요. 북동부. 예, 북동부 지역에 있다 보니까 뉴욕 바로 위에 지역. 그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나다 바로 밑에. 네네. 아. 그쪽을 다 관할한다고 보면 되고요. 거기가 쉽게 말해서 이게 뉴욕 위에가 아니라 뉴욕 밑에. 살짝 밑에. 뉴저지랑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네. 메릴랜드. 특히 펜실바니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항공이라든지, 항공을 비롯해서, 이 필라델피아 그 연은이 관할하는 데가 그 많이 있는데 항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여타 제조업단들이 다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지표의 그 이 상승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ISM 제조업 지수의 가장 강력한 선행 지표로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를 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개연성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지 내지 그냥 뭐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만 얘기하니까 내가 잘 모르잖아. 나는 미국을 한 번도 안 갔다 왔거든. 아, 저는 한번 갔다 왔어요. 한 번 갔다 오고 다 아는 게 되게 신기해. 어우, 좋아. 장난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일단,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걸 가지고 뭐 크게, 변화할 만한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로 인해서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이 다시 한번 불거졌긴 했지만, 국제유가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국제유가가 어저께 이제 OPEC 플러스 그 산유량 감산 그 감시위원회가 열렸었는데 22일까지 이거 니네 100% 안 한 나라들 전부 다 그 보고서 내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감산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상승을 하긴 했었는데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좀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이게 그거예요. 그 뭐냐 그 전반적으로 지금 뭐 어떤 특별한 요인에 의해서 시장이 올라가거나 빠지거나 그런다기보다는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업종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그 중에서도 그 종목들이 압축되는 경향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 즉 뭐냐면 시장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압축되고 그 실적이 좋은 쪽만 올라간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모든 언택트 종목들이 올라가거나 또는 모든 뭐 가치주들이 올라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보면 그 종목별로 압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US스틸 미국의 대표적인 철강회사잖아요. 네. 이게 13%나 급락을 해버렸어요. 이게 실적을 나쁘게 전망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나쁘게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시장 주가가 많이 빠지는.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 이제는 주식시장의 그 펀더멘털로 귀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여기까지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